자, 더불어민주당 저 추미애 대표와 함께 합당을 선언한 민주당 김민석 대표와 함께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자, 일각에서는 추 대표와의 인연 때문에 통합을 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이 시점에 왜 통합을 이뤄졌는지 먼저 좀 설명을 해 주시죠. 인연이라고 하면은 추미애 대표와 15대 국회의원으로 정치를 같이 시작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. 예. 뭐 물론 그런 것도 작용을 했겠죠. 네. 그런데 가장 근본적으로는 정권 교체를 해야 한다는 것은 야권에 속한 사람들 전체가 이제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 일이고요. 그렇겠죠. 최근까지는 네. 어떻게 보면 야권이 주로 갈라지는 이 원심력이라고 할까? 그런 것이 쭉 작동을 해왔지 않습니까? 예. 근데 이제는 다시 이렇게 힘을 모으는 구심력을 작동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흐름을 바꾸기 시작해야 될 시간이다라는 네.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. 그것에 우선 작지만 중요한 하나의 계기를 만들 때가 됐다라는 생각에서 예. 민주당을 창당하신 해공 선생님 생가에서 민주당을 창당한 61주년에 네. 그런 뜻을 담아서 하게 된 거죠. 자, 그런데 이제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그 지금 더불어민주당 내부 상황이 친노 친문이 좀 장악을 했다 이런 평가들이 많지 않습니까? 그렇다 그러면 우리 김민석 대표하고의 관계는 화합을 잘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? 저는 그 정치 시작을 민주당에서 했고 예. 또 김대중 대통령께서 집권했던 시절에 새천년 민주당 창당을 했고 예. 그 일관되게 이렇게 민주당이라는 맥에서 예. 정치를 해왔습니다. 네. 그 민주당이 때로는 주도 세력이 이런 경우일 수도 있고 또 저런 경우일 수도 있고 그런 거죠. 뭐 개인적인 친소 관계는 조금 그때마다 다를 수 있지만 지금 현재 뭐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사실은 국민의당을 포함해서 속해 있는 분들 대부분이 개인적으로는 뭐 크게 불편한 사이는 거의 없습니다. 아, 그렇습니까? 그렇다 그러면 지금 문재인 전 대표의 대선 승리 가능성 처음에 민주당 만드실 때는 무능하고 뭐 이렇게 평가를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지금 문재인 대표가 대선에 나간다 승리는 어떻다고 볼 수 있습니까? 민주당이 만들어진 현재의 민주당이 그 만들어진 계기는요. 예. 안철수 대표 또 김한길 대표가 합당을 하면서 새정치민연합 그러니까 새정연이 만들어지면서 예. 이 전통적으로 이 야당에서 약칭에서조차 민주자를 빼본 적이 없습니다. 근데 그 민주자가 빠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고 예.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 당원들이 민주당을 살리자 해서 만든 겁니다. 그러니까 예. 그때 뭐 이런 후보에 대한 평가, 저런 후보에 대한 평가 이것이 아니라 예. 정당 자체의 정체성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고요. 예. 문재인 대표 개인에 대한 평가를 떠나서 지금은 뭐 문재인 대표께서 가장 유력한 후보이긴 한데 네. 누가 후보가 되든지 간에 정권 창출을 해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예. 뭐 지금 그 개인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은 뭐 크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. 일부에서는 또 다른 쪽에서 보면 야 이거 당적 알박이 아니냐 이렇게 평가하는 것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.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그거는 어떻게... 잘 모르고 하시는 말씀드립니다. 예. 왜냐하면 알박기라는 것은 무슨 뭐 이름을 가지고 무슨 부동산 이런 것처럼 그걸 갖고 뭘 득을 보거나 이런 걸 텐데 예. 저희는 이게 득이 안 될 때 일관되게 지켰고 예. 그다음에 민주당 이름 그냥 놔두고 당신만 와서 조금 정치에 유리한 일을 하시오 할 때 안 하겠다라고 했어요. 예. 그리고 이번 통합 과정에서도 예. 저희가 무슨 다른 거를 요구한 바가 없고 과거에도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당에서 뭐 저희 쪽에 예. 무엇을 원하는 거라고 했을 때 그 정체성과 당의 이름과 역사를 지키자라는 것 외에 저희가 원하는 게 없기 때문에 예. 저뿐만 아니라 이 당을 지켜왔던 분들이 이 야당의 정체성을 굉장히 사랑하는 평당원들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들 하시는 말씀이다. 자, 그렇다면 알바끼 했으면 재미 좀 봤겠죠. 그걸 안 해서 네. 한 2년 동안 고생 많이 했죠. 알겠습니다. 지금까지 통합을 선언한 김민석 전 민주당 전 의원이죠. 김민석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